이민이 가고 싶다면 셀레나에게 물어봐. 해외 투자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기업 셀레나 이민입니다. 2023년 3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2월 14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2년 넘게 후퇴했던 취업 이민의 비숙련과 가족 초청 이민과 고학력 취업 이민, 투자 이민은 전달과 변동 없이 동결되었고 종교 이민은 4개월 후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대상 가족 초청 이민 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A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전달에 이어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의 승인 및 접수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오픈되었고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로 동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2월 1일로 4개월 20일 후퇴하였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3월 1일로 4개월 20일 후퇴하였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2월 1일로 4개월 20일 후퇴하였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3월 1일로 4개월 20일 후퇴하였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국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